아니 웬일이야 웬일이야. 요즘에 이비인후과 가도요 독감 진단 환자분들 정말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대기 순번도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감 진단비 100만원 한시적 보호망.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자, 독감 진단비 100만원 지급되는 엣지손보 한시적으로 판매가 가능한데요. 엣지손보사의 독감 진단비 100만원이 지금 불티나게 팔리면서 단돈 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엣지손보 독감 100만원 외에도 타사 같은 경우는 K사 20만원, 엣지손보 50만원, D사 30만원 이렇게 독감 진단비가 많이 출시가 되었지만 정말 파워풀하게 묶고 더블로가 높은 한도에 독감 진단 시 100만원은 엣지손보사만 높은 한도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저희 아들도 독감 진단을 최근에 받았는데요. 이비인후과 가면 정말 지금 환자분들이 엄청 많이 대기하고 있어서 1시간 이상 대기하는 이비인후과가 정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 아들도 독감 진단을 받고 고열 39도까지 갔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저랑 같이 갔는데 독감 검사를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독감 진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병원비는 한 4만원 정도 나왔는데 이 모든 게 당연히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죠. 그래서 의사소견서랑 병원비 영수증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독감 진단비는 엣지손보 같은 경우는 표준체는 7일이라는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7일 이후부터 100%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1년 미만 시에 뭐 감액기가 50% 이런 문구가 없이 면책기간 7일 이후에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자 있겠습니다. 자, 타사도 많이 있지만 독감 진단비 지금 한시적 판매라서 11월 초까지 판매가 된다고 했는데 정말 아쉽게도 10월 26일까지만 단 2-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미리미리 독감 진단비 단돈 만원, 2-3만원도 아니고 단돈 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 외에도 내가 대상포진이나 300만원 아니면 대상포진 눈병 진단비 또 30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통풍으로 인해서 진단받았을 때 200만원 추가적으로 나오는 금액이 15,000에서 2만원 미만으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 전에 좋은 시기 때 단돈 만원으로 독감, 통풍, 대상포진까지 한 방에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보호망의 한주평은요. 아, 나도 열이 39도. 독감진단비 빨리 가입해야 되겠어. 가입!